웅이와 히라의 정우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정호를 부탁해, 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호를 부탁해, 히랄라입니다. 히랄라씨. 히랄라씨는 언제 히어로, 영웅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적 있어요? 저는 악당 네. 검은별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세상 조롱할 때요. 언젠가는 잡히고야 말 거야! 검은별이 나타날 때, 저도 어렸을 때 저를 이렇게 괴롭히거나 죄 없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때 슈퍼맨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히랄라 씨는 어떤 히어로 좋아하세요? 저요? 전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스머프짱이요. 스머프요? 네. 스머프는 그 스머프 마을에 사는 그 초록색 저 꼬맹이 아니에요? 저한텐 영웅인데요. 네, 저는 스파이더맨, 배트맨, 슈퍼맨, 엑스맨, 울파스, 미키마우스 다 좋아해요. 저는 또 좋아하는 영웅이 있어요. 누구요? 보라돌이. 보라돌이요? 네. 근데 슈퍼맨들도요, 현실에서는 사람을 때린대요. 슈퍼맨 영화에서도 때리잖아요. 그건 악당들 때리잖아요. 아, 네. 네. 근데 현실에서는 그냥 관광객들을 때린대요. 진짜요? 네. 관광객을 때렸다고요? 네, 어제 미국 뉴욕에서요, 스파이더맨 탈을 쓰고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관광객을 폭행했대요. 아, 스파이더맨 흉내를 낸 사람이군요. 그렇죠. 이 사람 흉내 낸 것부터가 못된 사람이에요. 뭐 못됐다고 할 수 있나요? 때렸으니까. 관광지 가면, 공원 가면 그 탈 쓰고 이렇게 사진 찍어주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네. 많이 있죠? 네. 네. 무슨 월드에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어떤 부부와 아이들이 뉴욕에서 스파이더맨 이렇게 탈 쓰고 있으면 우와 하고 사진 찍잖아요. 사진을 찍었는데 스파이더맨이 돈을 달라고, 돈 안 냈다고. 그러자 부인이 돈이 없다며 거절했고, 이에 격분한 스파이더맨이 부인을 폭행하기 시작했대요. 참지 못한 남편까지 주먹을 휘두르면서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던 거죠. 이 부인한테는 남편이 네. 슈퍼맨이네요. 남편이 스파이더맨이고. 남편 잘 만났습니다. 네. 아, 근데 정말 슈퍼맨 탈 쓰는 사람이랑 막 사람들이랑 싸우면은 그 장면이 어땠을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좀 궁금한데요. 슈퍼맨 네. 탈 쓴 사람들 싸울 때 탈 네. 벗고 싸우나요? 아니면 탈 쓴 채로 쓴 채로 싸웠다고 해요. 덥지 않아요? 근데 그 탈이 뭐 이렇게 큰 동물 탈이 아니라 이 가면 같은 거라. 정말. 아, 신상 뭐, 보호 차원인가? 뭐 흥분하면 또 벗기도 하겠죠. 근데 벗으면 좀 슈퍼맨처럼 안 보일까봐. 그럴 것 같네요. 동심파괴. 네. 동심파괴 뭔데. 동심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미니마우스랑 쿠키몬스터를 경범죄로 또 경찰이 체포한 적이 있대요. 어? 왜요? 지나가는 관광객들한테 막 길을 막 일부러 막고 사진 좀 찍어라 이렇게 호객행했다고 그러나 봐요. 오, 10달러에서 20달러를 갈취했다고요? 사진 함께 찍으면? 와, 진짜 이거는 너무하다. 네. 한국에도 길 가다 보면은 이렇게 탈 쓰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는 갈취하시는 분들 못 봤고요. 어플리케이션 네. 좀 사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사진 찍으면 뭔가 대가는 있군요. 네, 아무튼 대가는 있어요. 함부로 가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래도 저는 슈퍼맨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언제나 네. 우리 마음속에 영웅이죠. 슈퍼맨한테 한마디 할게요. 뭐라고요? 놀아줘!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바지 위에 팬티 입고 오늘도 난 길을 나서네. 아들아 망토를 하고 가야지. 아프사 12시 15분 어김없이 다가와 웅이와 히랄라와 함께하는 이 시간 하던 일 잠깐 멈추고 우리 말을 들어봐 하던 고민 잠깐 놓치고 우릴 얘기 들어봐 세상이 그대 속일지라도 아이들이 속 썩일지라도 증오를 부탁해와 함께라면 소풀이 해장국에 계란 하나 동동동동 12시 15분
네, 슈퍼맨의 놀아줘 듣고 왔습니다. 네, 놀아줘의 슈퍼맨이죠. 그렇죠. 슈퍼맨이 신나가지고. 네. 슈퍼맨이 그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면 네. 잘 놀아주는 아빠가 될까요? 슈퍼맨이 아들을 낳으면 잘 놀아준다. 네, 갑자기. 글쎄요, 슈퍼맨은 근데 히어로들은 바빠요. 그쵸. 사람들 구하느라 가정에 충실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참 멋있지만 네. 내 남편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배트맨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인의 연인인가요? 만인의 히어로 남편? 아, 제 남편은 슈퍼맨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슈퍼맨 탈 쓴 사람이 좋겠네요. 네. 제격이네요. 네. 오늘 3월 28일이죠. 네. 월요일입니다. 우리 세월호 2차 청문회가 네. 지금 열리고 있는데 국민TV에서 생중계를 한다고요? 네, 국민TV, 뭐, 팩트TV 등 뭐, 여러 우리 또 대한 매체에서 생중계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TV도 지금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스튜디오 이 TV에서도 화면에서도 나오죠. 네. 네, 유튜브 국민TV 채널에서 세월호 2차 청문회 오늘하고 내일 있습니다.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열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국민TV 뭐 등 이렇게 시청하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그,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세월호 특조위 참관 또 우리 그 유족들 분들이 304명의 억울한 희생을 생각하며 끝까지 잊지 말아달라. 이런 당부를 또 하셨네요. 네.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 네. 또 4월, 이제 며칠만 있으면, 보름만 있으면 네, 또. 그렇죠. 네, 세월호. 4월 16일이 다가오죠. 그렇습니다. 오늘 정호를 부탁해 찾아와 주신? 네.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신 우리 귀여우신 분들 만나러 갈게요. 네. 네, 오늘 처음으로 출첵해 주신 분이? 누구시죠? 오! 톡톡. 뭔가 톡톡 터지네요. 네, 톡톡. 어? 톡톡. 혹시 들어보자? 톡톡. 톡톡님이시군요. 네. 웅이와 히랄라의 정호를 부탁하며 놀러 왔어요. 히 하셨어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정말 톡톡 튀는 들어보자 톡톡님이세요. 너무 그 닉네임과 그 다음에 표정, 말투가 네. 귀염귀염하세요. 맞아요. 도통님, 네. 그리고 막 이모티콘 같은 것도 네. 잘 쓰세요. 귀여워요. 아, 우리 아까 오프닝 들으시고, 보라돌이, 크크크, 바람돌이 어때요? 하셨어요. 아, 바람돌이 소니인가요? 바람돌이 소니. 바람돌이? 소니. 옛날에 그 게임 모래요정. 많이 했는데. 모래요정 바람돌이. 모르시죠? 모래요, 네, 그건 모르죠. 아, 모래요정을 모르시는구나. 네, 전 바람돌이 소니밖에 모르죠. 아, 저는 바람돌이 하면 모래요정이 떠오릅니다. 아무튼 바람 싫어요. 바람은 싫어요. 어, 우리 로니님 오셨어요. 네, 정호를 부탁해 엄마 골절 수술을 할 예정이에요. 병원에서 듣고 있는데 수술 잘 되길 부탁합니다. 주셨네요. 어, 로니님 어머니면은 저도 몇 번, 한 두 번 정도 얼굴 네. 한 세 번 정도 뵀었는데, 아이고, 골절, 최근에 어디서 뭐 넘어지셨나요? 아유, 수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 먹으면서 안식을 취하는 게 그렇죠. 가장 최고의 네. 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태훈님 오셨어요? 네, 군산 양이아베님 출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선마님이 정호를 부탁해 출석해요. 저는 데드풀 그리고 엑스맨이 좋아요. 날씨가 아직 춥네요. 데드풀 보셨어요? 아, 못 봤어요. 아, 저 보고 싶었는데. 보고 데드풀 아주 인기 있었더라고요. 엑스맨 진짜 재밌게 봤는데. 저도요. 저 이거 시리즈 다 또 언제 나오나. 엑스맨 나오는 그 여름이 기다려져요. 네, 엑스맨. 그리고 골통화이트님이 뿅 하고 나타나셨죠. 네. 그리고 우리 반장님. 네. 하루를 살아도. 방송은 꼭 들어야 하기에 하셨어요. 이틀 동안 좀비같이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살아있구나. 어우. I'm alive를 느낍니다. 아, 제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봤더니 호빵맨이 나왔습니다. 아, 저랑 같네요. 네, 네. 다이어트 힘들다고 네. 하셨어요. 또 15분이 가까워지면 이상하게 심장이 요동칩니다. 네. 심장병인가요? 하셨어요. 심장시계. 와, 정말. 그 엘비스333님 저희 주말 그 특집 있잖아요. 네. 네, 주말판 올라와 있으니까 업로드 돼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요. 다운로드를 한번 들어주세요. 네. 우리 주말에도 업로드합니다. 네. 사도요아님 오셨는데 네, 슈퍼맨과 배트맨 싸우면 누가 이겨요? 슈퍼맨이랑 배트맨이요? 저는
슈퍼맨이 이길 것 같고요. 네. 네네 박사님과는 누가 이길까요? 네네 박사님이 이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언제나 정의가 승리하니까요. 네. 근데 저는 배트맨을 더 좋아해요. 어, 왜요? 배트맨은 뭔가 슈퍼맨보다 더 고뇌에 차 있고 더 이렇게 저랑 맞아. 뭔가 좀 불안전해요. 어둡죠. 좀. 어둡고 불안전하고 그런 게 더 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배트맨 훨씬 좋아합니다. 배트맨 가면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저요? 네. 가면 쓰고 방송해볼까요? 네. 네. 우리나라 아버지는 슈퍼맨, 어머니는 원더우먼. 우와. 근데 우리 네네 박사님 이기시는 분 있네요. 누구요? 뿅. 어? 뿅. 뿅 하면 우리 꼴통 IT님이신데? 네. 내가 이깁니다. 하셨어요. 다 이겨요. 다 이겨. 그리고 예쁜 시도. 네. 또 지어주셨네요. 네. 아, 나는 노동자다. 나는 전설이다. 이런 시인데요. 살짝 읽어볼까요? 네. 나는 전설이다 지은이 꼴통. 옛날에 옛날에 호랑이 담배 팔던 시절부터 오늘까지 그러고도 앞으로 최소 100년 이상은 지속될 것 같은 나는 노동자다. 날 때부터 튼튼한 두 다리와 날 때부터 빠른 손가락만을 가진 나는 무대 위를 지나는 행인역이다. 이 땅의 주인들이 모두 사라지고 이 땅의 모든 영웅이 사라져야만 비로소 주인공이 되는 난 10원짜리 엑스트라다. 늙은 애비야 값에 짜증을 내고 사춘기 딸내미 허영에 승질을 부리는 난 형편없는 가장이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약자를 애써 무시하는 공감 장애인이다.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무작정 달리던 철없던 젊은 날을 뒤로하고 이제는 거울 앞에 늙은이를 본다. 나는 전설이다. 나는 이 땅에 기록 없는 역사다. 나는 노동자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거 연마다 네.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시네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 그때 저 명량? 네, 명량. 그 영화 할 때 아마 콜통아이티님이 이 장면 기억난다고 한 것 같아요. 그 역사 그 중심에 있는 인물들보다 그 뒤에서 대화하는 맞아요. 그 우리 서민들 맞아요. 배에서 배를 노르졌던 서민들의 이야기 우리가 과연 나중에 어떻게 맞아 우리가 고생한 거 모르면 어떡하냐고 맞아 맞아 옛날 나중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얘기할까 이런 거랑 좀 같은 뜻 같아요. 네, 이런 글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은 형편없는 가장이 아니고요 공감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걸 또 이런 생각을 하시죠. 네, 멋지십니다. 아무튼, 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꼴통 IT님이 이기셨습니다. 시로 이기셨네요. 공복 선생님이 네.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요. 우와. 우와, 공복 선생님은 그러면 공복이셔서 네, 요딴 거. 공복 선생님이 이 우리 게시판에 또 방송에 대한 좋은 의견들 많이 남겨.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구나. 네. 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우리 민준이 할아버지님 오셨네요. 응원해주러 갈 곳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리가 힘들다고 출첵합니다. 그래도 가야지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네. 뭐 우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네. 뭐 여러 곳곳에 응원이 필요한 손길들이 많겠죠. 정말 많죠. 네, 민준이 할아버지께서 가셔서 꼭 이겨낼 수 있게 힘이 날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천님 점심 먹고 오셨네요. 네, 출첵해 주셨어요. 네, 일찍 식사하셨네요? 네, 11시 정도 식사했습니다. 아, 그래요? 노동천님. 그리고 사도요한님이 뭐, 박사님이 태권브이 그랜다이저 그런 거 조종하실 것 같다고. 아, 아 저 똑같은 생각이요. 아, 조종기를 뒤에서? 네, 웅 씨의 특징입니다. 네. 저를 항상 랩을 시키시고, 노래를 시키시고, 아주 조종의 퀸.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댓글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의 코너로 넘어갈게요. 네. 정우를 부탁해 월요일엔요.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고민을 속 시원하게 들어드립니다. 영차. 고민을 부탁해. 네,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는 시간이죠. 네. 고민을 부탁해 시간. 오늘도 사연들 좀 도착했나요? 네, 좀 도착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혹시 뭐 고민을 같이 나누고 싶다 그러신 분들 제 이메일로 아니면 히랄라 씨 이메일로 고민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고민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직장인입니다. 저요, 중학교 동창 때문에 정말 고민이에요. 며칠 전에 길 가다 우연히 중학교 동창을 만났는데요. 중학교 때 정말 친했던 친구이긴 한데 그동안 서로 사는 게 바빠서 10년 동안 연락이 두절됐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길 가다가 그냥 만난 거예요. 반가워서 서로 이야기도 서서 잠깐 나누고 번호도 주고받고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이러면서 집에 들어왔는데요. 동창한테 문자가 왔어요. 대웅아 반가웠어 임마. 아이, 우리 주말에 곱창에 소주 어때? 좋지? 아, 이 문자 받은 지 4일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저는 친구한테 답장을 못했네요. 그 이유는요, 사실 제가 그 친구 좀 불편해하거든요. 왜 그런 사이 있잖아요. 뭐 다 같이 친구들끼리 6명이서 뭉쳐 다녀도 뭔가 어색한 친구. 어색한 친구.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형돈이와 하 뭐 이런 사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단둘이 만나는 게 너무나 겁나요. 싫은 거 아니고 반갑지 않은 거 아닌데 그냥 단둘이 만나는 게 조금 힘들어요. 다른 친구들한테 연락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러면 제가 단둘이 만나는 거 피할까봐 뭐 친구가 이렇게 생각할까봐 섣불리 못 부르겠어요. 아, 용기 내서 만날까요? 아니면 그냥 약속 있다고 다음에 만나자고 핑계를 댈까요? 고민이에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네,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듣고 오셨습니다. 어우, 동창 오랜만에 만났는데 반갑지만 둘이 만나기는 힘들다고요? 히랄라 씨, 이런 고민 있으신 적 있으세요? 뭐 동창은 아니고요. 그냥 네. 어색한 사람과 단둘이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불편하다는 느낌은 갔죠. 그 애랑 단둘이 있을 때는 뭔가 어색하니까 자꾸 그냥 다른 얘기를 하게 되죠. 연예계 얘기를 한다거나 친구들 얘기를 한다거나 둘만의 이야기 이런 게 없다는 거. 그래도 뭔 얘기를 하는 방법이 있네요. 어떠세요, 홍 씨는? 저는 이 사연 너무나 공감합니다. 네. 뭐 친구라고 해도 우연히 만나서 오랜만에 만났다고 해도 10년 만에 만났다고 해도 할 얘기가 더 없어요, 사실. 그래요, 그건 맞아요. 10년 만에 만나면 그때와 서로 공유하는 게 없거든요. 그때는 뭐 공유하는 게 있었겠지만 지금은 추억밖에 남은 게 없는 그 친구가 대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 할 말도 없고 몇 마디 뭐 하다 보면 이제 그 말이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너무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만들기 싫어서 여기 사연 속 사람처럼 뭔가 약속이 없는데도 있다고 하거나 그러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참 슬픈 것 같아요. 정말 친했던 친구인데 그 당시에는 너무 네. 친했는데 지금 만나면 할 말이 없고 약간 어색하고 이런다는 게 참 슬프잖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자연스러운 거죠. 저도 저 최근에 정말 친했던 군대 동기한테서 요즘은 이제 또 이
사이버 뭐야 뭐예요 이 사이버고요? SNS 예전에도 뭐 이런 거 동창 찾아주는 걸로 맞아요. 많이 만났잖아요. 그때도 만나면 한두 번 만나면 끝이에요. 지속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네, 최근에는 이제 얼굴책 페이스북 같은 걸로 이렇게 메신저로 뭐 우연히 찾아가지고 연락 온 군대 친구가 있는데 지금 세 달째 연락 답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만나면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옛날부터 쪽지 그 통을 들고 다녔었거든요. 이렇게 만나면 할 말 없고 어색한 친구들 있죠. 네. 그 친구들한테 그걸 흔들면서 여기서 질문지 뽑아라. 그러면 거기에 지난해 생일 때 뭐 했어? 또 첫사랑은 누구였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오면서 서로가 얘기 못했던 것들 2010년은 넌 어떤 해를 보냈어? 이런 걸 질문을 써놨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쪽지 피고 대답하기. 완전히 아주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아, 저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네. 남자끼리 10년 만에 만났는데 쪽지 이거 흔들면서 너 쪽지 뽑아라. 작년에 한 해는 너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 한 해였어? 이러면 친구가 10년 만에 좀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근데 저는 뭐 한결같이 이상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약간 이런 거 약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어요.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네. 방법인데 어쨌든 저는 저의 이런 그 성격 때문인지 이 사연 너무나 공감합니다. 그래서 못 만나시겠다는 거죠? 웬만하면. 근데 또 막상 용기 내서 만나면 또 그 전에 이렇게 자꾸 불안이나 공포라는 거는 닥치기 전에 그렇죠. 더 크잖아요. 막상 증폭되는 거죠. 네, 닥치면은 별거 아닌 일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만나셔서 만나도 썰렁하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면 단둘이 굳이 만날 필요 없이 이번 기회에 네. 미니 동창회를 여는 거예요. 갑자기 커지는 거죠 판이. 그렇게라도 어떻게 네. 좀 추억도 다지고 친구도 만나고 네. 어색함도 없애고 이렇게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사도의원님이 저는 군대 동기와 군대 동기, 대학 동기랑 대학 동기랑 밥 먹다가 군대 동기를 불렀는데 아. 군대 동기랑 대학 동기랑 또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거예요. 우와. 와, 이런 인연도 다 있어요. 이게 바로 쌈자대면이죠. 우와, 이렇게 하면 진짜 분위기가 정말 좋았겠다. 이러면 진짜 뭐 그날은 신나는 날이죠. 네, 진짜 재밌었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연애한 지 3년이 다 돼가는 여자입니다. 제 남자친구가 이상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요. 며칠 전에 남자친구랑 다정하게 손잡고 이태원 거리를 돌아다녔는데요. 갑자기 남자친구가 횡단보도 건너에 누군가를 발견하고 제 손을 확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 확 그냥 뿌리치던데요. 제가 황당해서 자기 왜 그래 그랬더니 남자친구가요. 아 아니 그냥 아는 사람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손을 그렇게 뿌리쳤나?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아는 사람이기에 제 손을 확 뿌리치는 거죠? 사실 횡단보도 건너에는 어떤 할머니 한 분과 중년 남성 두 명 그리고 긴 생머리 여자 사람 한 명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아닌 것 같고 중년 남성 두 명도 탈락. 분명 그 긴 생머리 여자 사람이겠죠? 아 그렇다면 그 긴 생머리 여자 사람 때문에 제 손을 뿌리쳤다는 건데 그 여자랑 제 남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옛 연인일까요? 지금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째 남친한테 삐지고 제 머릿속에는 막장 드라마 영화 시나리오가 끊이질 않네요. 처음에는 과거 여자친구겠거니 했는데 아니 과거 여자친구라고 해도 저랑 사귄 지 3년이나 지났는데 꼭 그렇게 의식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잡아 어서 내 손을 잡아 우연히 네,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듣고 왔습니다. 네. 제 손을 확 뿌리친 남자친구한테 바치는 노래죠. 그동안 또 게시판에 우리 달구지님 오셨습니다. 네, 두 분 힘차게 한 주 보내세요 하셨어요. 네. 달구지님도 힘 있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런 사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연이요. 일단은요, 그 남자친구 이상합니다. 그러게요. 왜 취조해야 됩니다, 이거. 굳이 뭐 손을 그렇게 그러니까. 뭐 잘 잡고 있다가 건너편 여자를 보고 손을 뿌리칠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건너편 여자인지도 지금 사실 확실하진 않잖아요. 이게 심증이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좀 남자친구를 취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너 왜 그때 왜 그랬는지. 근데 건너편 그 여자가 아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는 사람이요? 아니요. 그 남자친구가 건너편 여자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 아니야? 이러고 말을 걸어와요. 오, 재밌다. 그러면 그 여자 때문에 뿌리친 게 확실해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누구냐고 물어보죠. 네. 누구야? 저기요. 누구세요? 이제 네. 물어봐야죠. 그러면 친구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사이도 아닌데 손 잡고 있으면 괜히 좀 그럴까 봐. 그냥 그렇게 해서 손 놨어.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 거예요? 자꾸 반론을 제기하시네요. 이런 적 있으신가 봐요.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너 지금까지 만났던 땡땡이 왜 걔네 때는 손을 안 뿌리치고 왜 저 여자 사람한테만 네. 손을 뿌리쳤냐고 이제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근거 있게 물어보겠죠? 선마님이 헤어져라. 꼴통 화이트님이 때려라. 아유, 속이 시원하네요. 네, 손바닥 제가. 맞아야 돼요. 손바닥 맞아야 돼. 네. 꼴통 화이트님이 그리고 네. 여자친구가 할머니인디? 건너편 할머니가 여자친구였군요. 알고 보니. 아이고. 네. 꼴통 화이트님이 저는 지병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 손을 잘 못 잡아요. 다한증이라고 하죠. 다한증이 뭐 지병이에요. 저도 다한증이에요. 꼴통 화이트님. 네. 손을 잘 못 잡으세요? 이 손에 땀이 많이 나니까. 왠지 손잡는 게 꺼리게 돼. 그래서 저 악수도 잘 안 해요. 악수해요. 상대편이. 너무 길다. 아니면 손 한번 쓱 닦고 하던가. 상대편이, 이렇게 손, 지금도 손 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정말 피아노를 치는데도. 그래서. 와, 대단하시다. 좀 불편하죠. 네. 다한증 지병이라고까지. 근데 아무튼 와이프와 연애 시절 가끔 손잡고 다녔는데, 와이프가, 나중에 설거지하는 기분이 든다고 해서 저 충격 먹었어요. 잠깐만 엉엉 우시는데 제가 웃었네요. 네. 설거지하는 기분이 든다고요? 왜냐면 땀이 막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손잡으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지? 네. 네. 저 지금 한번 나중에 꼴통 IT님 뭐 네. 총회에서나 뵈면 손 한번 검사해야 되겠어요. 옆구리 한번 찔러주세요. 제가 검사 알겠습니다. 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아무튼 취조할 거예요. 취조. 정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한다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굳이 손을 놓을 필요가 있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이유를 들어보고 이유가 괜찮다면 그러는데 그 상대를 생각한다면 좀 이런 거는 좀 넘어가주는 거. 서로 좀 생각해서 상대가 좀 이런 거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신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실망하지 않을까 하면 좋을 것 같다고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누구든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겠죠. 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걸로. 네, 네. 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 그렇게 들어드렸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정우리 부탁해. 정우리 부탁해. 우미와 히랄라에 정우리 부탁해 정우리 부탁해 정우리 부탁해 우미와 히랄라에 정우리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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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리 부탁해 오늘은 고민을 부탁해로 꾸며봤습니다. 네, 게시판에 또 리본 하이머딩거님이 저 고민이 있어요. 자꾸 내 손발을 오골거리게 만들고 부끄러움을 나의 몫으로 만드는 웅이와 히랄라. 어떻게 하면 제가 적응할 수 있을까요? 출연하시면 됩니다. 스튜디오로 오세요. 네, 같이 동참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거 다 해결됩니다. 네. 네.
오늘 영화 한 마디 있죠? Two dogs drive for a bone and a third runs away with it. 무슨 뜻이에요? 뼈다귀 하나에 두 마리 개가 싸우는 동안 다른 개가 그것을 물고 달아난다. 아, 기분 나빠. 진짜로 이 개 둘이 뼈다귀에 정신이 팔려서 싸우는 동안 유유히 다른 개가 그 뼈다귀 물고 사라지죠. 네. 개는 뭐니 뭐니 해도 불독이죠. 불독 맨션의 데스티니를 끝으로 정어를 부탁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해피 해피 메리 메리. Radio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